하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요즘에 제 동영상 중에 자주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면도 좀 하라고 수염 좀 자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면도를 하고 그것도 혹시나 몰라서 여러 번씩 막 이렇게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또 면도를 하라고 이게 수염이 두꺼워서 그런지 면도가 깔끔하게 안 돼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지금은 수염을 4일, 5일 동안 기른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확 뽑아버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아이씨 되게 아프다는데 아무튼 제군들 함께 가봅시다 JJTV 구독 플리즈 안녕하세요. 지금 돼요? 이 정도면? 손에 잡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많이 자를 줄 알았더니 조금 자랐네요. 아, 많이 잔 거 아니에요? 아프죠, 근데? 네. 아, 아까 손으로 잡아서 살짝 하나 뽑아봤는데 아프긴 아프더라고요. 저를 귀엽게 나셨네. 그 뭐예요? 알코올이에요? 아니요. 소독할 거예요. 이거 오일. 근데 이거 뽑으면 당분간 안 자라요? 한 2주 정도?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. 겁나 아프네. 조금씩 갈까요? 네, 조금씩. 와. 근데 여기까지 있구나. 잠깐만요.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괜찮네. 조금 더 땡겨. 와. 안장할 때 엉덩이 나왔죠. 네. 어. 아, 소리 지르고 그러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. 이게 아. 지금 그게 많이 자라올 줄 알았어요. 아. 그게 많이 자라올 줄 알았어요. 지금 깨끗해지긴 하네요. 들리잖아요. 인정할 거예요. 조금씩 갈까요? 아니면 한 번에 쫙 갈까요? 일단 조금씩 한번 해주세요. 그죠. 한 번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되게 아픈 데라 많이 아프죠? 네, 아프네요. 확실히.
아프죠? 예, 아픈. 내가 왜 하나? 수염을 다 진정시켜줄게. 아프죠? 그래서 그런 걸? 별로 느낌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지금. 밑에는 시원한데 위에 쪽은 느낌이 안 나서. 다 끝난 거죠. 눈썹 정리도 됐고. 맞아, 하나도 없네. 신기하다. 아, 이게 느낌이 이상하네. 오돌도돌한 게 없으니까. 네, 확실히 깔끔해지긴 한 것 같네요. 아, 일단 이렇게 수염을 왁싱을 하고 왔는데 아직도 월월해요. 굉장히 아팠고, 그래도 일단 만졌을 때 딱 뭔가 걸리는 게 없으니까. 네. 어렸을 때 요로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뽀송뽀송함을. 근데 수염을 이렇게 한번 뽑아서 안 자라진 않죠. 네, 또 자라는데 그래도 당분간 며칠간은 면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. 그리고 아프긴 했지만, 아픈 건 진짜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와, 이거 빡! 이제 뭐 알로에나 그런 거 이렇게 발라주면서 계속 진정을 시켜줘야 된대요. 네, 앞으로 또 관리 잘 해주고,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, 어떤 분이 수염을 뽑으면 또 염증이 생기고, 뭐 여드름 같은 것도 나고 막 말씀을 하셔서, 네, 일단 제가 며칠 더 지켜보고, 혹시나 또 그런 게 생기면은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왁싱을 했을 때 가격은요, 수염 이렇게 전체 했을 때 6만원, 그리고 저 눈썹도 좀 정리를 했거든요. 왁싱으로 뽑아갖고 6만원, 3만원 해가지고 9만원 나왔네요. 아무튼 당분간은 조금 깔끔한 상태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